상대음감으로 도랑 레의 음간의 간격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음을 귀로 듣고 맞출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당연히 악기의 구조적인 걸로 봤을 때 피아노 치면 소리 나죠. 치면 소리 나는 거. 얘는 금 누르면 소리 나는 거. 이거는 내가 감각적으로 금을 잡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거를 5살짜리 애들이 어떻게 배우냐 이렇게 바이올린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안녕하세요. 영수플룻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썰 푸는 영상 한번 찍어볼까 해요. 제가 요즘에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거든요. 의도한 취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이올린 수업하러 오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짧게씩 배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쭉 관악기만 해와서 현악기는 현알못이에요. 현알못. 현악기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이번에 배우면서 되게 많은 거를 느끼고 또 겪고 있는 중이라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피아노는 뭐 보통 기본적으로 시키시고, 그 외에 악기를 하나씩 시키고 싶어 하실 때 관악기를 시켜야 되나? 현악기를 시켜야 되나? 막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딱 비교를 할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저는 플룻 전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더 편중되게 이야기가 되긴 하겠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기값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용 악기 같은 경우는 저는 플룻은 야마하 221을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잔고장이 거의 없고 한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쓸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라서 야마하 221을 추천해드리고, 금액대는 인터넷 최저가로 요즘에 47만 원 정도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럼 현악기는 어떨까요? 바이올린 제가 이번에 구입해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악기가 대부분 20만 원 선이더라고요. 오, 가격에서는 바이올린이 압승입니다. 하지만 물론 악기를 하면서 내가 더 좋은 악기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면은 플룻보다는 현악기 쪽이 훨씬 더 고가의 악기가 많다는 거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악기를 바꾸는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플룻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쭉불수 있는 이유가 악기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악기는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른이고 애고 다 같은 사이즈의 악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한번 연습용 221을 사두면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악기를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게 아닌 이상 일부러 악기를 바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 어떤가요? 보이시나요? 사이즈가 저렇게 다양하죠. 유치원 애들이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초등 저학년, 초등 중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쓸수 있는 악기까지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악기를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악기를 한번 사서 쭉쓸수 있는 플룻과 악기를 사이즈별로 바꿔줘야 되는 바이올린, 둘 중에서 어느 게 나을까요? 플룻이 악기입니다. 연주를 하기에 쉬운 건 뭘까요? 오,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객관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이올린이 사이즈를 업시켜야 되는 부담감은 있지만 자기 몸에 맞는 크기의 악기를 쓸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더 편한 것 같아요. 내가 키가 작아도 요만하고 키가 커도 요 정도 뻗으면 되는 건데, 플룻은 그렇지 않아요. 플룻은 성인이나 애들이랑 똑같은 길이기 때문에 작은 애들이 들었을 때는 완전 대금 불듯이 막 이렇게 손이 뻗어지거든요. 엄청 자기 몸만한 악기를 불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인분들이 들어도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계세요. 그래서 무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플룻보다는 바이올린이 자기 몸에 맞춰서 하기에는 조금 더 편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악기의 구조적인 문제, 악기의 구조적인 걸 비교해봤을 때는 어떤 게더 편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플룻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해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정해져 있는 운지가 있죠. 운지가 있어서 이 운지를 누르면 이건 소리예요. 불면 소리가 나요. 이것 때문에 라예요. 이것 때문에 시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지를 외우면은 내가 편하게 그냥 손가락은 외울 수가 있는데, 현악기, 바이올린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운지를 배웠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바이올린을 배웠을 때이 화를 키는 연습, 화를 잡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화를 켜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는데, 위치를 이렇게 목에 꽂아가지고, 제가 부끄러운 실력이지만 한번 해보자면은, 어떤 학원에서는 이걸 턱을 그냥 이렇게 괴고 있는 연습만 해도 한참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배우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제일 끝에 키를, 얘는 미. 이렇게 음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미잖아요. 제일 끝이 미인데 미에서 조금 더 뗀 상태에서 이렇게 감으로 누르는 거예요. 감으로 눌렀을 때 이게 파고 파, 솔 귀로 듣는 거죠. 제 몸쪽으로 당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음이. 그 다음에 시 이런 식으로 내 손의 감각으로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물론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화를 켜는 것도 신경 쓰이고 이걸 누르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그리고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막 여기 테이프 붙여주시잖아요. 뭐 도레미파 붙여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게 없이 해서 더 어려운 거겠지만은 그거를 감각적으로 누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감이 정말 좋아야지 적어도 절대 음감이 아니더라도 상대 음감으로 도랑 레의 음간의 간격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음을 귀로 듣고 맞출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당연히 악기의 구조적인 걸로 봤을 때 피아노 치면 소리 나죠. 치면 소리 나는 거. 얘는 금 누르면 소리 나는 거. 이거는 내가 감각적으로 그 음을 잡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거를 5살짜리 애들이 어떻게 배우냐 이렇게 바이올린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이 현 하나 배우는 데만 해도 성인분들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리고 좀 넘게 걸리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거의 15분 만에 이 모든 현 4개의 음질을 다 배웠어요. 다 배우고 부차적으로 제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선생님은 저한테 다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뭐 5살 뭐 6살 이런 친구들은 거의 이 현 하나로만 이 줄 하나로만 해도 꽤 오랜 시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머리로 이해한다기보단 거의 몸으로 그냥 운동처럼 익혀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이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플룻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열에 한 일곱은 집에 굴러다니는 바이올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좀 배웠던 친구들은 플룻을 배웠을 때 되게 악기가 불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사이즈를 고려를 했을 때는 바이올린이 내 몸에 맞춰가지고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악기 자체의 구조적인 걸로 봤을 때는 관악기가 조금 더 쉽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고요. 아직 제가 바이올린을 많이 익히지를 못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초반에 배웠던 제가 플룻을 처음 배웠을 때를 생각했을 때를 비교해도 플룻이 불기가 더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시작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이올린은 말 그대로 작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뭐 4살, 5살 때부터 배울 수가 있고요. 플룻은 얘도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얘는 아예 큰 사이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살에는 어렵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상은 돼야지 악기를 들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좀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다 이런 경우에는 바이올린보다 플룻을 배우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시작하는 연령대가 좀 높기 때문에 내가 5학년, 6학년 때 배워도 늦게 시작하는 편이 아니에요. 전공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취미로 플룻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공하는 학생들이 진입하는 나이도 아무래도 현악기보다는 늦죠. 악기로 예고나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현악기보다는 관악기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대신 애기가 너무 어려요. 우리 딸이 악기를 하나 배우고 싶어 하는데 걔가 7살이에요. 그러면 관악기 시키기는 힘들어요. 관악기는 몸을 써야 되는 악기예요. 호흡을 많이 써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악기든지 부는 악기는 많이 불면 머리가 막 띵하고 어지럽고 막 그렇거든요. 저야 뭐 이거 악기 불고 산 지가 20년이니 당연히 편안하게 불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뭐 처음에 시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성인분들도 되게 어지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아직 좀 어리다 그러면은 현악기를 시작하시는 게 맞고 현악기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는 건 아니고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조금 크다 늦게 악기를 시작하는 듯하다 하시면은 관악기 뭐 플룻이나 클라리넷 같은 악기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틈틈이 짬날 때마다 이렇게 썰푸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시킬게요. 사실 조회수는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악기를 해왔던 거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제가 악기를 전공하게 됐는지 네, 그리고 저는 중간에 사실 악기를 그만두고 승무원 일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승무원을 했다가 그렇게 힘들게 승무원 됐다가 또 그만두고 왜 다시 악기를 하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올려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우리 자녀 아니면은 본인의 악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새해 글 알림도 꼭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